안녕하십니까. 요리하는 것이 즐거워 마음이 따뜻한 남자 김대석 셰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연근조림입니다. 연근조림을 오늘도 정성과 내 마음을 담아서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마음고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고요? 요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고요? 눈이 너무 적다, 눈 크게 뜨고 하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세요. 좀 심하게 얘기하신 분들은 봉사가 어떻게 음식을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제가 미소를 짓고 할 때는 눈이 사실 잘 크게 떠지질 않습니다. 사실요. 예, 이렇게 대화 안 하고 평상시 할 때는 눈 크게 뜨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죠? 예, 근데 스마일하고 웃고 막 이렇게 대화 신나게 대화하고 하면은 사실 눈이 크게 떠지질 않습니다. 업무적으로 피곤함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쁘게 봐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도 열심히 음식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근조림에 들어갈 재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근 2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생수물 1000ml, 그리고 대추 열알을 뜨거운 물에 30분 동안 담가 놨습니다. 근데 이 그릇 제품이 좀 신기하실 거예요. 아마 이건 원적외선 파동 그릇이라고 합니다. 전자레인지는 보통 20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 원적외선 파동 그릇은 700도까지 올라갑니다. 3분만 지나면은 분자를 쪼개주는 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여기다가 한 전자레인지 한 10분만 돌리면은 대추가 금방 익어요. 그래서 시간도 절약되고 해서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요, 일반 우리가 냄비에다가 끓이게 되면은 한 40분에서 1시간 끓여야 돼요. 대추를, 이 대추 이걸 끓여서 씨 빼고 이 대추 차 물을 연근조림에다가 넣으면은 연근조림이 너무 맛있어집니다. 자, 그리고 물엿 3스푼. 이 물엿은 조청물엿입니다. 조청물엿 3스푼, 흑설탕 3스푼, 간장 4스푼, 그리고 식초 1스푼, 식용유 1스푼 반, 볶은 소금 4분의 1스푼, 천일염 1스푼, 통깨 반스푼, 그리고 카라멜, 카라멜은 1스푼입니다. 아이스크림 떠먹는 그 스푼 아시죠? 조그마한 거요. 그걸로 1스푼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연근부터 먼저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근을 필러로 깎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다 씻었습니다. 이걸 삶도록 하겠습니다. 원적외선 파동그릇에 담긴 대추 열알을 10분 동안 전자레인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이 지났습니다. 네, 뜨거우니까 장갑을 끼고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뜨거워, 뜨거워. 어우, 뜨거워. 예, 대추가 잘 익었습니다. 이걸 좀 식은 다음에 이걸 즙을 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추가 다 식었습니다. 즙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추 이 즙이 들어가면은 연근조림이 너무 맛있어집니다. 망에 걸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즙을 연근조림에 예, 처음에 양념을 끓일 때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수물 850ml 넣겠습니다. 예, 조금 남은 150ml 정도는 연근 졸일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천일염 한 스푼, 식초 한 스푼 넣겠습니다. 식초를 넣는 이유는 연근에 그 고유 아린맛이 있어요. 예, 그 아린맛을 잡아주기 위해서 식초를 넣는 거고,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정도 이거 소금을 안 넣으면은 나중에 간장 하나로만, 간장으로만 간을 맞추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사실요. 그래서 예, 소금으로 소금과 식초를 넣고 삶아야 됩니다. 자, 연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10분 동안 삶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도 뭐 몇 번 시도를 해봤는데 5분 정도만 삶으면은 졸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요. 그래서 10분이 적당한 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자, 10분 동안 삶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분이 지났습니다. 찬물에 식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삶아졌습니다. 예, 물 뺀 후 예, 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수 150ml 남은 걸 붓겠습니다. 대추 즙 낸 거 붓고요. 간장, 예, 흑설탕, 식용유는 절반만 붓겠습니다. 절반만. 마지막에 코팅도 해야 되거든요. 볶은 소금, 물엿도 절반만 붓겠습니다. 절반만 하고 나중에 또 코팅할 때요. 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끓여줘야 되거든요. 끓을 때 연근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끓어 올라오고 있을 때 연근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근 조림을 실패하는 경우는 뭐냐면요, 보통 제가 아는 분들이 실패를 많이 했다고
하는 것이 첫째는 연근을 구입할 때 채썰어진 연근을 구입하면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거기에는 연도가 엄청 높아요. 소금을 너무 많이 쳐서 엄청 짭니다. 연근이요. 두 번째는 이 색을 못 맞춰요. 색감이 안 나오니까 이걸 간장을 계속 더 붓는다고요. 졸일 때. 그래서 마지막에는 흐물흐물 대고 그래서 실패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간장도 적당히 넣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카라멜을 넣어줘야 돼요. 중간에 카라멜을 넣어주면은 식감이 좋아지거든요. 물엿하고 식용유를 조금씩 남겨놨잖아요. 그걸 마지막 완성 단계 바로 직전에 몇 분 직전에 그걸 넣어주면은 또 코팅되고 뻣쩍뻣쩍해요. 코팅돼서 이 방법만 알면은 실패 확률이 줄어듭니다. 잘 졸여주고 있습니다. 한 10분 정도만 더 졸이겠습니다. 예, 5분이 지났습니다. 카라멜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카라멜을 넣으면은 색깔이 살아나거든요. 색깔이요. 색깔 자체가 틀려보면. 이제 아까 남은 물엿하고 식용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물엿, 남은 식용유. 예, 여기서 이제 5분 정도만 이제 졸으면은 맛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드디어 연근조림이 완성이 거의 다 됐습니다. 잘 졸여졌습니다. 연근조림 완성입니다. 야, 너무 맛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김대석 셰프였습니다.